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요,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 그리고 25절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오늘 본문은 아간의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승리의 기쁨이 식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의 승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이라면은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또 이웃을 속이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간이 범인으로 색출되는 과정이 꽤나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그냥 아간이 훔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제비를 뽑았고 뽑아서 누가 뽑혔고 그렇게 범위를 점점 좁혀가서 결국에는 아간이 최종적으로 뽑혔다는 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그 과정을 지금 적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서술을 하는 것에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살펴볼 의도는 이것이 아간 개인의 범죄이지만 좁게는 자기의 가족에게, 그리고 범위를 넓혀가서 자기가 속한 지파에게, 그리고 더 크게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합니다. 내 죄가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로 모여있는 한 모든 죄에 있어서 우리는 공범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나 혹은 천안함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자되고 생각할 거리를 남겨두는 이유는 내가 알게 모르게 공범일 수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배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없지만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죄책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 인식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간이 잘못했더라도 책임은 이스라엘이 같이 집니다. 같이 아픈 것입니다. 두 번째 의도는 아간에게 그 범위가 좁혀오는 과정에서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모여서 제비를 뽑고 있는지 아간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그리고 세라족속, 그 다음에 삽디, 이렇게 범위가 자신에게 좁혀올수록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죠. 결국 자신이 죄인으로 지목되자 그제서야 범죄 사실을 아간은 실토합니다. 이것은 아간이 비록 자백했다 할지라도
회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 일이 생겼을 때 자발적으로 먼저 나와서 회개를 했어도 모자를 판에 끝까지 버티다가 자기가 이제 걸리니까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라기보다는 들통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설마 나를 딱 집어내겠어? 이런 헛된 희망을 붙들고서는 잘 숨겨놨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검은 희망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한 방에 하나님이 치시지는 않습니다. 한 방에 치시는 분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는 그 마음을 간직하시고 우리를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우리가 언제까지 참으시나, 이 숨겨놓은 죄악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지, 정말로 들키는지 한번 보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기다림에 마땅한 반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를 놓친 회개는 우리의 삶을 안타깝게 만들고 공동체를 안타깝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의도는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것입니다. 아간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결과이고 또 가시적인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간이 진정으로 받은 형벌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바로 내버려 두시는 벌입니다. 우리는 본성으로 제약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부패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완악해서 가만히 두면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실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보편적이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벌이라고 생각하면은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리는 것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껏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감독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잔소리할 부모가 없는 영적 고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죄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정의롭게 그 세상을 심판하실 것 같고 권선징악으로 세상은 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잘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는 하는데 놀랍게도 세상은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우리만 그냥 똑바로 살아보려고 세상 속에서 힘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이 받고 있는 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상실감과 더러움 속에 있어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그것은 참으로 불쌍하고 참혹한 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더러움 속에 있고는 견디지 못하고 미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못 살겠고 신앙 안에 있어도 그 신앙 안에서 거룩함에 모자라는 그런 나의 상태를 보고서는 그 나를 마주할 때마다 힘이 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쟁이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것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에는 세상 유혹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세상 유혹대로 살자니까 양심에 뭔가 캥겨가지고 못 살겠는 이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잔소리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포기합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고 내버려 두심입니다. 오늘 아가는 그 벌을 받았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범죄하는 사람들이고 부패를 향해서 본성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개입하시는 것이죠. 죽게 두고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흘러 넘쳐서 우리가 때에 맞는 정직한 회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말씀삼 공동체 안에서 그 풍성함을 가득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죄로 내달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절박함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과 인격을 가꾸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서운 5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훈련을 통해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꿈새 하프타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바라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동안 클럽을 통해 시니어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